이번 시간엔 비참입니다. 비참하다. 슬플비, 슬플참이죠. 안일비자 마음심입니다. 마음이 아니니까 슬프다는 거죠. 마음이 같으면 즐겁겠죠. 그렇게 풀이하면 됩니다. 그 다음 슬플참입니다. 마음심변이죠. 참여할 참입니다. 마음이 쉽게 참여한다는 것은 슬픈 상황이죠. 생일이 아니고 결혼식 때보다 초상집에 사람이 많이 가준다는 것이 과거에부터 하나의 예로 통해왔죠. 그러니까 슬프다는 거죠. 마음이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슬픈 상황일 때다. 슬플 참이 되겠습니다. 마음이 아니니까 슬프다는 거죠. 마음이 같다면은 기쁘겠죠. 그래서 슬플 비, 슬플 참이 되겠습니다. 비참하다.